대식 대충 이렇게. 여기에 담근 라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넣습니다. 私久しぶりに一回も沖縄で寝ためっちゃ夢見たけど。あ、really? I didn't hear that. I was singing in my dream. Yeah, I was like なんか trainee of a K-pop idols. I had to like record the song. But it was kind of like too high. And then I woke up. Thank you.
여기에 당근 라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그거를 반찬으로 좀 만들어 놓고 여기다 도시락에다가 넣어주려고요. 내일 오늘 반찬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조급했어요. 여기다. 아 맞아, 옛날에 만들려고 접어놨다. 당근 라페 2분의 1큰술 소금, 그리고 후추도 2분의 1큰술. 홀그레인 머스터드가 1큰술. 그냥 이렇게 수북하게. 올리고당 2큰술. 저는 디디미니님의 레시피북대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몬즙 7큰술. 올리브유 5큰술. 당근 라페 완성. 오늘은 저녁으로 요 바지락 칼국수, 인스턴트 바지락 칼국수 요 끓여 먹으려고요. 이 안에는 요 바지락 스프랑 칼국수면 딱 요렇게 두 개만 들었고, 그냥 물이 끓으면 라면 끓이듯이 요거 이렇게 넣고 끓여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우동 같은 거 먹을 때, 그리고 소바 같은 거 먹을 때 위에 뿌려 먹는 살짝 매운맛 나는 시즈닝인데 여기 뿌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남편은 아직 학교를 가서 집에 안 왔고요. 저는 먼저 저녁을 이렇게 먹겠습니다.